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괴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19장에서 다윗은 처음에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데 이렇게 왕이 슬퍼한다는 말이 들리자 모든 백성들, 승리한 다윗 군대가 성으로 들어올 때 마치 패잔병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쫓겨가듯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이 슬퍼하자 다윗에게 나아가 빨리 민심을 수습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왕을 위하여, 왕의 처첩들과 왕의 식구들을 위하여, 왕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운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고 일어나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승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3년을 기다렸지요. 또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무력으로 바로 통일할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오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다시 자신을 왕으로 초대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보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청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돌아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사실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거점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다시 왕이 되었었죠? 압살롬이지요. 그러니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 중에 중심되는 사람들도요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다윗의 지파였어요. 하지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것이지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변론하고 9절 10절을 보면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논의가 들리는데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유다 지파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나를 부르는 일에 주저하고 있느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원어성경에서는 너희는 내 형제고 또 너희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 지파가 바로 내 지파고 내가 바로 너희 지파고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친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 어서 모셔가는 나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먼저 앞장서라. 우리 유다 지파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아마사를 등용하겠다고 합니다. 아마사 또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의 군대 장관이 되었냐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그 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이 등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9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물론 이렇게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 한 것은 요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압이 말을 계속 듣지 않잖아요. 다윗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어요.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 유다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압살롬을 세우는 일을 했던 유다지파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요, 시므이가 나와 엎드리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을 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아비새가 여기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왕을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죽이지 말아라 하면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까지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므비보셋과 다시 만나게 되고요. 므비보셋과 만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시바의 그 역할도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므비보셋의 재산과 시바의 재산을 나누게 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선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해로운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학교에 등교하는 두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에 굉장히 남았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한 아이는 두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지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나는 여기서 멈춰서 기도할게, 나는 시간이 멈추기를 기도할 거야, 그래서 지각하지 않기를 기도할게. 그러자 다른 나머지 한 아이는 그래 너는 여기서 기도해, 나는 달려가면서 지각하지 않기를 기도할 거야, 지각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거야. 먼저 앞선 아이가 간과했던 것은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기적, 시간이 멈추는 기적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감당하는 가운데 태양에게 멈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감당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정말 씨 뿌리기 아주 적합한 온도와 습도와 날씨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오지 않는 한 농부는 나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농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해,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맞아야 다 지을 수 있지만 또한 온전히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훈련을 해도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순간은 바로 예전에 유치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영어부에서부터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 아주 어린 기어다니는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도 다 왔던 거예요. 7세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영화들이 예배에 나오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그냥 기어다니고 뭐 뒤에서 소리 안 지르면 다행이에요.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한 3살, 4살, 5살 정도만 돼도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6살, 7살이 되면은 에이스가 됩니다. 유치부에서 7살, 6살은요, 형아예요, 형아. 형아가 하는 걸 봐. 형아가 이렇게 하는 걸 봐봐. 이러면서 모델이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1학년 되면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다시 퇴행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다가 중1에 올라가면 다시 또 굉장히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절대 예배드릴 수 없던 것, 없을 것 같던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다 어느 순간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요, 지금은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것 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순간이 혹시 오실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다윗이 요단에 이르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9장 15절을 보시면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도망쳤던 다윗이 그 길갈에 섰을 때, 이제 요단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누가 생각이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지요. 2023년 2월 26일 영적 전열을 이렇게 정비하라, 김다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길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갈은 수레바퀴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뜻의 갈날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간 곳이 길갈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선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그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압살롬을 피할 때, 사람들이 저주할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다윗은 그 수치심 가운데 떠나가고 도피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또 맨발로 갔다는 장면까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하고 또 아픈 가운데 옷을 찢으며 나아갔을지.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선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떨리고 수치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수치스럽습니다. 혹시 또 어린 시절부터 아픈 경험들, 또 학대당한 경험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 욕먹었던 일들, 비난당했던 일들, 그것이 또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시무시한 눈으로 보시면서 째려보시고 정죄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만 보고 계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자녀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수치스러우면 어떡할까,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관계에서 너무 잘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냥 불편할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난 때문에 수치스럽고 가난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갈은 바로 십자가 앞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패했을 때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웠을 때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린 시절의 그 고통들, 또한 가난했을 때의 그 아픔들,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 모든 아픔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부끄러웠던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길갈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픈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아주 어린 시절 저편의 기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어느 사모님이 예전에 나누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신이 쇼핑 중독에 빠진 거예요. 목사 사모가 쇼핑 중독에 빠지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었어요. 어느 방에서 거적대기만 덮고 있는 자신을 본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태어났을 때 아들을 원했었는데 계속해서 딸만 태어나다가 이번엔 아들이겠지 했는데 태어난 그 사모님이 딸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냥 저 관 같은 곳에, 창고 같은 곳에 버려두고 거적대기 하나 덮어뒀던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것이죠. 며칠을 두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던 그 아이가 분리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기억, 사실은 기억나지도 않는 기억이었는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일이 혹시 있었냐,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다시 그 새 것만 사야 되고 쇼핑 중독에 빠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의 저편에 혹시 알지도 못한 태내기 때의 일들, 어쩌면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했어,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의 그 고통 가운데 울고 있었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부끄러웠던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또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렸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 너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실 때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선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릴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다윗이 그 모든 때를 기다리면서도 주님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급하지 않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주님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아픈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까 조울증과 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병에 대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실제적인 회복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적인 회복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부끄러움, 저희의 모든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길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혹시 알지 못하는 기억들까지도, 하나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포혈로 덮어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조울증과 우울증과 조현병과 하나님의 ADHD와 하나님 아픈 그 마음들마다, 정서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마다 예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신의 회복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